2015년 5월 20일 홍콩 중문대학 의과대학 마취과 교수 허진사는 진료를 마치고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방을 열어 가방 속에서 요구할 때 사용하는 짐보를 꺼냈습니다. 허 교수는 짐보를 들고 연구실에 있는 실험실에 들어갔습니다. 교수님! 운동하시려고요? 하긴, 교수님은 워낙 몸관리에 철저하신 분이라서 운동을 쉬지 않고 하시니까요. 아니야! 뭐, 그냥 운동이 좋아서 하는 거지 뭐. 어? 그런데 그거 짐볼 아니에요? 그 요가할 때 사용을 짐볼에 왜 이 일산화탄소를 주입해 가시는 거예요? 이거 연구실에 있는 친구가 토끼를 놓고 농도 측정하는 실험을 해야 하는데 뭐 필요하다고 해서 참 안 해줄 수도 없고 이거 귀찮구만. 진사는 가스 주입기로 짐볼 두 개에 일산화탄소를 가득 채워 퇴근했습니다. 진산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그동안 병원 일이 바빠서 가족 여행 한번 못 간 가족에게 미안하다며 부인과 가족 모두 유럽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여행 떠나기 하루 전날 그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지금 우리 날씨나 뭐 비슷하니까 별다르게 준비할 거 없어. 그냥 입던 거 입고 쫙 가면 될 거야. 그럼 나 거기서 명품 하나 사도 돼? 네가 아니 공부를 해야지 무슨 어린 학생이 명품 타령이야. 안돼. 아유 걱정하지 마.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아빠가 우리 큰딸 필요한 거 다 사줄게. 진산의 딸들은 유럽 여행을 가서 사고 싶은 것을 마음껏 살 수 있게 해준다는 아버지의 말에 여행이 너무 기대되었습니다. 여행 준비로 분주한 진산을 제외한 가족들은 아직 잠에서 깨지 않았습니다. 잠시 긴급한 일로 대학병원에 들렸다 공항으로 가야 하는 진산은 오전부터 분주했습니다. 부스럭거린 소리에 부인 황심펑이 잠에서 깨었는데 병원에서 갑자기 호출이 있어서 들렀다 갈 것 같아. 너 당신 당신 차키 어디 있어? 내가 필요한 짐들은 일단 차에 실어 놓을 테니까 시간이 되면 당신이 애들 데리고 먼저 태워서 공항으로 가. 나는 병원에서 일 마치고 바로 공항으로 갈게. 어디 있는 거야? 부인은 서랍장에서 차키를 꺼내 진산에게 주었습니다. 잠시 후 여보! 차키, 여기 신발장 위에 놔둘 테니까 꼭 늦지 말고 도착해야 돼. 알았지? 부인과 두 딸은 여행 시간이 다가오자 서둘렀습니다. 그리고 공항 도착 시간에 늦지 않게 도착하려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5월의 홍콩은 무더위로 찜통이었던 터라 부인과 두 딸은 차에 올라타자마자 에어컨을 틀었습니다. 자, 그럼 공항으로 출발! 부인은 두 딸을 태우고 지하주차장을 나와 도로를 달렸습니다. 그런데 CF는 어제 저녁에 잠을 설쳤는지 갑자기 졸리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워진 CF는 차를 한쪽에 세우고 뒤에 탄 두 딸을 둘러봤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머리가, 왜 이렇게 아프냐?
새벽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류 간호사는 이른 아침 버스 정류장에 세워져 있는 노란색 승용차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아니, 이 아침에 버스 정류장에 웬 민폐야? 설마 주차한건 아니겠지? 그러나 그냥 지나치려던 순간 노란색 승용차의 윈도우 브로시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비 왔나? 뭐, 웬 와이퍼? 간호사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무심한 듯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빨리 옷을 갈아입고 아침 조깅을 준비하려 서둘렀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는 조깅복으로 갈아입고 조금 전 퇴근길에 보았던 노란색 승용차가 그대로 주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금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아 뭐야? 저 와이퍼는 퇴근할 때부터 지금까지 작동한 거야? 간호사는 가까이 다가가 차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어, 뭐야? 사람 있잖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 들려요? 간호사는 직감적으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잠시 후 구급차가 도착해 노란색 차 창문을 부수고 차 안에 있던 사람들을 꺼냈습니다. 그러나 긴박한 구조활동을 한 보람도 없이 차 안에 있던 세 사람은 모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차 안에서 사망한 사람은 중년 여성 한 명과 딸로 보이는 젊은 두 여성이었습니다. 진산의 부인과 두 딸이었습니다. 2004년 10월 부인 치엔펑은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되어 학교 교육을 중국어로 수업받을 것이 걱정되었습니다. 아 이거 애들 중국어 교육시켜야 하는데 마땅한 과외 선생 찾기가 쉽지가 않네. 여보, 당신도 가만히 있지 말고 한번 알아봐요. 얼마 후 진사는 부인에게 좋은 과외 선생님을 찾았다며 그 여보, 우리 학교 조교 중에 그 중국 산동성에서 유학온 학생이 하나 있거든. 그 북경 근처라 아주 표준어를 잘 쓰더라고. 집안도 좋고 그리고 아주 똑똑해. 애들 가르치는데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당신은 어때? 아 그래요? 아 당신 학교 의과대학생이면 엄청 똑똑하겠죠. 수재 중에 수재네. 아 당장 오라고 해요. 진산의 제자가 두 딸에게 중국어를 가르치고 난 후 성적이 월등히 좋아졌고 부인은 흡족해했습니다. 그렇게 진산의 제자는 한동안 가정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며 가족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셰프 집에서? 어, 왜 그러는데? 너 정신 똑바르고 차리고 살아. 내 남편 바람났어. 대낮에 그 젊은 여자애하고 손에 깍지를 그것도 깍지를 끼고 도시로 황해부하고 있다고. 아니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우리 아빠 연수 있어서 어제 떠났는데. 내냐냐냐 이럴 줄 알고 내가 사진 찍어놨으니까 한번 봐. 그리고 맘땅 다니 먹어야 돼. 얼마 후 부인 친구는 진산과 내연녀가 손깍지를 끼고 데이트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 사진을 확인한 시에퍼는 너무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사진 속의 그녀는 진산의 제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산이 데려온 과외 선생님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내연관계가 10년이 넘었다는 사실도 추가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여보 잠시 이야기 좀 합시다. 어이 그래 뭐 좋은 일 있어? 애들이 시험도 잘 봤대. 진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의자에 앉았습니다. 부인은 테이블에 사진 한 장을
던져놓으며 이 여자 누구예요? 진사는 테이블 위의 사진을 보는 순간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부인이 사진을 던져놓을 정도라면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말았습니다. 아이스를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줬는데도 결국 그년과 헤어질 수 없다면 우리 헤어집시다. 애들은 내가 키울 테니까 집하고 재산 분할해줘요. 진사는 부인과 대화를 마치고 집에서 쫓겨나 이곳저곳에서 거주하며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진사는 지쳐갔고 진산의 내연녀도 이혼을 기다리는데 지쳐만 갔습니다. 자기 도대체 언제 부인하고 정리할 건데? 이러면 나도 더 이상 기다리기 힘들어. 알았어. 나도 힘들다고. 시간을 좀 줘. 집도 다 뺏기고 돈도 뺏기고 뭐 어떡할 건데? 집이라도 있어야 우리가 살 거 아니야. 집? 집? 아, 그래, 집. 진사는 처음 부인과 결혼한 후 등기를 공동명의로 해두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꺼내 자세하게 읽어봤습니다. 어? 그러니까. 부부 공동명의로 했을 경우에 한 사람이 사망하면 생존한 사람 명의로 이전이 된다? 아씨, 야, 이걸 왜 이제 알았지? 아씨, 그런데 그년이 갑자기 죽으면 분명 사이가 안 좋은 소문이 퍼질 대로 퍼진 나한테 초사할 것이 뻔한데. 아씨. 진사는 투덜거리며 병원에 출근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고 병원 업무는 여전히 많았습니다. 교수님! 너무 많이 주입하셨는데요? 진사는 정신 차리며 뭐라고 했지? 교수님! 일산화탄소를 그렇게 많이 넣으면 실험대상 토끼가 얼마 버티지 못하고 금방 죽어버립니다. 어? 일산화탄소? 아! 그렇지! 얼마 후 진사는 부인에게 전화를 걸어 이야기할 것이 있으니 잠시 만나자고 했습니다. 가족을 모아두고 유럽여행을 떠나자며 여행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동안 미안했어. 아빠가 너무 심하게 한 것 같아서 가족을 위해서 유럽여행을 떠나볼까 하는데 모두 어때? 진산의 가족은 드디어 아빠가 모든 것을 정리하고 돌아오는 것이라며 기뻐했습니다. 여행 출발 전날 가족은 오랜만에 한 집에서 잠을 자며 여행 준비에 분주했습니다. 드디어 출발 당일. 여보, 차키 어디 있어? 짐 좀 먼저 실어 놓으려고. 사실 진산은 그날 아침 딸들의 짐을 부인 차에 실어주는 척하며 준비해두었던 일산화탄소를 넣어두었던 짐보를 부인 차 트렁크에 몰래 실었습니다. 그리고 짐볼 공기 주입구 마개를 뽑아버렸습니다. 부인과 두 딸이 여행을 준비하고 내려오는 사이 차 속에는 일산화탄소가 가득하게 퍼져 있었고 더운 날씨에 차를 타자마자 에어컨을 틀었던 그녀들은 졸리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을 받고 응급실에 달려온 진사는 두 딸의 시신을 안고 통곡했습니다. 아빠는 어떡하고 아빠는 어떡하라고 너희만 먼저 가 아빠는 어떡하라고. 경찰은 응급실 한쪽에서 진사의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죽어있는 부인을 향해서는 슬퍼하거나 통곡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부인의 시신이 있는 쪽을 가지 않았습니다. 이를 수상하게 생각한 경찰은 남편 진산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진산의 알리바이는 너무 철저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병원에서 일하는 모습이 병원 CCTV에 고스란히 찍혀 있었고 남편의 범행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의심은 확고했습니다. 사안은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이었습니다. 경찰은 남편의 뒷조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검사를 의뢰해봤지만 어느 곳에서도 일산화탄소가 나올 만한 증거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차량 검사를 한참 동안 진행했던 경찰은 어? 이거 뭐야? 이거 요가할 때 쓰는 심볼하냐? 그런데 이 심볼이 왜 차 트렁크에 있는 거야? 여행 가는데 그것도 두 개씩이나. 경찰은 짐볼에 공기 주입구 마개가 없는 것을 발견하고 과학수사대에 혹시 짐볼 내부에 무엇이 담겨 있었는지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러자 검사 결과 짐볼에 담겨져 있던 것이 일산화탄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진산이 근무하던 병원을 찾아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조규의 진술로 진산이 사건 발생 얼마 전 짐볼에 일산화탄소를 담아갔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아, 그날 교수님이 짐볼에 일산화탄소를 담아가시길래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야, 역시 사람은 겪어봐야 한다니까. 저는 개샘출이한 그 눈빛, 아 진짜 마음에 안 들었다니까요. 예전부터 별로 마음에 안 들었다니까요. 2016년 5월 10일 경찰은 슈진산을 체포했고 그의 서랍에서 흰색 요가 짐볼 마개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2017년 1월 24일 진산을 석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경찰은 진산이 내연녀와 차량에서 짐볼에 넣은 가스를 유출해 사망하게 하는 실험을 두 차례 한 것을 내연녀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2018년 8월 22일 고등법원은 슈진산을 2015년 5월 22일 내연녀와 함께 공모해 부인과 두 딸을 살해한 두 건의 살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2019년 9월 19일 오전 11시 15분 남성 5명과 여성 4명으로 구성된 배심원은 약 7시간 동안 논의한 끝에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했습니다. 진산은 살인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진산은 재판이 끝나는 과정에서 내연녀 리용이는 아무런 죄가 없으니 풀어달라며 통곡했다고 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 (2018년) 홍콩 대학의 기계공학과 연구실에 물건을 찾으러 들어간 학생들은 물건을 찾기 위해 분주했습니다. 그러나 연구실 문을 열고 들어간 한 학생은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며 아, 무슨 냄새야? 이게 무슨 냄새야? 야, 나가자. 야, 이거 죽었어 건가 보다. 학생들은 막 들어가려던 연구실을 나와 문을 닫고 주랭랑쳤습니다. 1980년 영국 유명 대학에 유학 중이던 장치종은 홍콩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영국에서 박사 학위를 마치고 돌아오면 홍콩 대학에서 교수 자리를 제안했기 때문에 떠난 것이었습니다. 지종은 영국에서 공부하던 중
착하고 아름다운 홍콩 아가씨를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1990년 초 두 사람은 결혼 후 홍콩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실력 좋은 남편 덕분에 집값 비싸기로 소문난 대학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시내 한복판에 무료로 집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보, 대학에서 이 비싼 땅의 직원 기숙사를 무료로 제공해주네. 우리 당분간 집 걱정은 안 해도 되겠어? 지종이 살게 된 아파트는 그 당시 시세로 수십억에 달할 정도로 아주 고가의 아파트와 맞먹는 가격이었습니다. 이런 고가의 아파트를 공짜로 사용하다 보니 월급을 고스란히 모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높은 급여와 특허낸 돈들이 모여 큰 돈이 되다 보니 부인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부인 휘원은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았는데 제법 돈이 많이 모여지다 보니 건물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여보, 요즘 구도심 재개발 붐이 불고 있으니까 그쪽에 건물 하나 사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지종은 신문을 보며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나는 그런 거 잘 모르니까. 당신이 알았어. 어련히 알아서 잘하겠지. 사실 지종은 공부하고 연구하는 쪽에는 적성이 맞았으나 돈을 모아 투자하는 쪽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무작위로 부동산을 사들인 부인 휘원은 어느새 건물이 다섯 개나 되었습니다. 좋으시겠어요. 능력 있는 부인 덕에 건물 다섯 개나 가지고 있으니 보통 사람들은 건물 하나 가지고 있기도 힘든데 말이죠. 주위 사람들은 지종 부부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서 매달 나오는 수익을 부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제 건물 다섯 곳에서 나오는 월세가 1억 정도 되니까 재벌 된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당신 덕에 돈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 회원이 소유하고 있는 빌딩의 평가 금액은 수백억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주위에서 부러워하는 모습과는 달리 지종의 부인은 항상 웃어도 크게 웃지 못하고 뭔가 항상 걱정이 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사실 휘원이 건물을 매입할 당시 수준에 맞는 건물을 구매한 것이 아니라 욕심을 내다 보니 건물 가격은 20억인데 10억을 대출받으며 10억에 대한 이자를 매달 내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다섯 개의 건물에서 매달 들어오는 월세를 계산해 염두에 두었지만 이자를 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가계 월세 수익이 1억인데 이자로 나가는 돈이 1억 5천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이 월급 받기만을 기다렸다가 부족한 이자를 메어 넣기를 반복했는데 그마저도 부족하자 또다시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아 이자를 지급하는 최악의 상황을 반복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지종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부인과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동산 가지고 투기를 하더니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나는 앞으로 모르겠으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당신 알아서 해. 지종은 아들과 딸이 하나씩 있었는데 공부도 잘해 장래가 촉망되었습니다. 휘원이 돈 문제로 한참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그때 휘원의 여동생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 펀드 계좌 개설해서 재미 좀 봐야겠어. 그런데 돈이 좀 부족하거든. 휘원은 동생의 한탄을 듣고 있더니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을 잘만 하면 그쪽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필요한데? 휘원은 여동생을 데리고 은행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여동생은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턱없이 부족했던 자금으로 고민하던 두 사람은 지종에게 전화를 걸어
지종 앞으로 대출을 받아야 할 것 같다며 사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월급 받은 돈도 모두 이자 내는 데 써버리고 있던 터라 지종의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아이 그만하지 그래. 그러다 내 월급 차압 두르겠어. 사람이라는 게 분수를 알고 적당히 할 줄 알아야지. 우리가 지금 동생 챙기려고 대출받게 생겼어? 정신 차려! 은행 대출 창구에서 남편에게 한참 무시당하고 일어서자 휘어는 여동생을 바라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여동생은 언니 덕에 대출받아 투자할 수 있겠구나 하며 잔뜩 기대했다가 무시만 당하자 이게 뭐야 개쪽팔리고 나 집에 갈래. 휘어는 화가 난 상태로 집으로 돌아와 집에서 놀고 있는 딸에게 화풀이했습니다. 엄마가 청소해놓으라고 했어 안 했어? 어? 엄마는 왜 나한테만 그래? 오빠는? 8월 16일 저녁 지종은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부인이 딸과 소리 지르며 싸우는 모습을 보고 아마도 점심의 대출 문제로 기분이 상해 화를 내는 것을 눈치채 부인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지종은 부엌에서 오렌지 주스를 컵에 따라 부인에게 갔습니다. 여보, 아까 점심에 서운했지? 이거 주스 한 잔 쭉 마시고 기분 풀어. 그러나 그녀는 주스를 본 채 마치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 그러지 말고 참. 아이, 그만. 라면 좀 풀지 그래. 이렇게 주스도 대량 했는데. 치워! 내가 너 같은 것한테 이런 무시를 당하고 살아야 하는 거냐? 어? 말해봐. 그깟 대출 받는 게 뭐 어려워. 그렇게 나를 개창피를 줘? 휘어는 딸이 보는 앞에서 남편을 쥐잡는 듯 다그쳤습니다. 에이씨 진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애들 보는데 창피하게 도대체 왜 이래? 네가 창피한 건 아니? 아는 인간이 아까는 왜 그랬는데? 휘어는 소리 지르며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지종은 그녀의 뒤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침대에 벌러덩 누워버린 휘어는 양손으로 이불을 휘감고 돌아누워버렸습니다. 지종은 침대에 걸터앉으며 그만하면 화풀라며 그녀를 달랬는데 여보! 휘어는 남편을 발로 차 침대에서 밀어 떨어뜨려버렸습니다. 침대에서 떨어진 지종은 너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인류대학 교수인데 이런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니 기분이 너무 나빴습니다. 그때 방바닥을 멍하니 보고 있던 지종의 눈에 방구석에 늘어져 있는 전선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전선줄을 집어들고 침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뒤돌아 누워있던 부인의 목을 조였습니다. 그 주둥이를 다시 말해봐. 너 같은 걸, 어? 내가 그렇게 말하냐? 지종은 작심한 듯 두 손에 꽉 찐 전선줄을 더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잠시 후 벌떡이던 그녀가 조용해지자 침대 옆에 기대앉아 생각했습니다. 일은 이미 벌어져 버렸고 아, 그렇지! 지종은 옷장을 열고 커다란 여행용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부인을 웅크리게 끈으로 감싸서 커다란 가방 안에 쑤셔 넣었습니다. 여행용 가방을 안방 베란다에 내놓기는 했지만 시체가 안에서 썩을 것이 걱정되었던 지종은 다음날 아침 서둘러 목재 상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길다란 합판 8개를 사서 집으로 옮겼습니다. 하루 종일
나사못을 박으며 길다란 나무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유리를 집어넣어 유리관을 만들고 실리콘으로 붙였습니다. 지종은 작업이 끝난 후 관 속에 들어가 움크려봤습니다. 이 정도면 길이가 충분할까? 아이, 조금 불편하긴 하네. 그날 저녁 지종은 부인을 담은 여행용 가방을 끌고 와 나무관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동창회에 참석했고 그 다음날은 산책도 하고 수영도 하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고 다녔습니다. 여동생은 언니에게 아무리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는 언니가 걱정되었습니다. 형부, 혹시 언니 무슨 일 있어요? 어? 무슨 일? 또 혼자 말없이 여행 갔겠지. 지종은 태연하게 부인이 여행 간 것처럼 꾸미며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러나 처제의 전화를 받고 난 지종은 너무 불안했습니다. 나무관을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다시 옮겨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아이씨, 이거 어디로 옮긴다. 덩어리가 커서 옮기기가 쉽지 않은데. 8월 22일 지종의 집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저 혹시 휘영 씨라고 집에 있습니까? 와이프요? 혼자 여행 갔는데요. 경찰은 지종에게 부인의 마지막 외출 시간을 물었으나 지종은 자세하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그럼 저희가 CCTV를 좀 봐도 되겠습니까? 경찰은 아파트 현관을 나가는 중년 여성을 중점적으로 지켜봤으나 신고가 접수된 전 영상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한밤중에 지하주차장에서 술에 잔뜩 짐을 싣고 이동하는 지종이 담긴 영상을 보며 물었습니다. 이 물건들 뭡니까? 아, 그거요? 그 기계공학 연구할 때 쓰는 부속품 상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난로는 연수 갈 때 학생들하고 같이 쓰려고 하는 거고요. 그럼 이때 집에서 가지고 나가신 물건들은 모두 어디 두셨나요? 그거요? 그 대학 교수실 연구 창고에 넣어뒀죠. 경찰은 지종이 말한 교수실 위에 있는 연구실로 출동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경찰은 연구실로 들어갔습니다. 아우, 무슨 냄새야? 경찰은 연구실 창고 짐을 헤집고 냄새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자 나무로 짜진 커다란 상자가 있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아, 이거 그 말씀드린 부속 담아두는 상자입니다. 아, 그런데 왜 이렇게 지독한 악취가 나요? 경찰은 지종이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고 나무 상자 안에 그가 감추려 하는 무엇인가가 담겨져 있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했습니다. 경찰은 나무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그러자 나무 상자를 열어본 경찰은 그 안에 담겨져 있던 부패된 여성의 시신을 발견하고 경악했습니다. 나무 상자를 뜯어보니 커다란 여행용 가방이 있었는데 또 다른 상자 안에 여행용 가방을 열어보니 여성의 시신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망해 있는 여성의 모습이 마치 뱃속에 아이가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그 형태가 부러지지 않게 무릎 아래에서 목덜미를 철사로 단단하게 감아두었던 것이었습니다. 2020년 11월 홍콩 법원은 장치중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여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 (목소리) 중국 북경 높은 건물 끝에 매달려 서 있는
한 남성은 눈을 감고 지나온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성공한 30대 사업가 향모는 2017년 9월 6일 갑자기 고층 건물에서 뛰어내렸습니다. 1980년 중국 복건성에서 태어난 수양모는 5형제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형과 누나들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찍부터 학교를 그만두고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향모는 가족의 도움으로 결국 북경 우전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에서야 석사과정을 마치고 일을 시작하느라 부모와 형제의 고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수양모는 학업을 마치고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핸드폰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유료 문자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향모가 개발한 어플은 무료 문자 서비스 어플이었습니다. 어플이 출시되고 20대 연령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되면서 불과 몇 년 사이에 가입자 2천만 명을 넘어서게 되었고 투자자들은 줄을 서게 되었습니다. 얼마 뒤 향모는 30대 나이에 중국을 대표하는 IT 개발자가 되면서 수백억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성공한 향모는 본인을 위해 헌신한 부모와 형제에게 매달 수백만 원의 생활비를 보내주는 착한 인성을 보였습니다. 성공한 사업가 향모의 지인들은 이제 사업도 성공하고 자리를 잡았으니 결혼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소개팅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향모야, 이러다 금방 50 된다. 이때 아니면 장가 못 가니까 좋은 사람 있으면 결혼하자. 내가 소개팅 한번 해줄게. 아니야. 나는 그런 거 안 해. 나 이래봬도 운명론자야. 베스트리. 운명. 참나. 그 얼어 죽을 운명론자 대단하시네. 얼마나 잘 사는지 한번 두고 보자. 향모는 컴퓨터 개발자이다 보니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여자를 만나보고 싶어도 만날 시간이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렇게 주위의 권유에 언뜻 혼기가 되어도 장가 안 간 본인이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향모는 책상 위 컴퓨터에 결혼정보 어플을 검색해봤습니다. 자, 어디 보자. 이 정도면 인적사항은 다 입력한 것 같고 등급도 최고해. 지급하고 VIP 등급을 해놨으니까 비슷한 사람과 연결을 시켜준다. 이거지. 2017년 3월 초 어느 날 향모는 중매 사이트에서 여성 소개 리스트를 보던 중 한눈에 들어오는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어? 이거 뭐지? 아, 이런 묘한 기분. 이런 걸 운명이라고 하나? 향모는 그녀의 소개서를 살펴보던 중 흥미로운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본인보다 6살 어리고 중국 북경에서 태어났으며 부모님 모두 엘리트 출신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어렵게 자라 자수성가한 향모는 평소 부잣집 딸이 결혼 상대자로 선망의 대상이었는데 그것까지 잃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향모는 모든 것이 완벽한 아가씨 제신신이라는 여성에게 연락해 보았습니다. 향모는 신신에게 전화했습니다. 저기, 프로필 보고 연락드리게 됐습니다. 시간 되시면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은데요.
신씨는 생각지도 않았던 유명 사업가 남성에게 연락이 오자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신씨는 향모의 인적사항을 조사해봤습니다. 어? 이게 뭐야? 위폰 창업주? 어, 그 유명한 수향모? 신씨는 향모와 만난 그날 인생 발자 바뀌는 것은 정말 한순간이란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서둘러 결혼했습니다. 향모는 친구들과 자리에서 거봐, 운명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순간에 다가오는 거야. 나는 첫눈에 그녀를 본 순간 내 운명이라는 것을 알게 됐지. 내 스티니. 참, 잘나셨네. 아, 내가 그렇게 좋은 여자 소개시켜준다고 할 때는 싫다고 하더니 결국 원하는 운명의 여자를 만나셨으니 얼마나 좋으셔. 결혼식을 마친 두 사람은 신혼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향모는 부인 신신에게 부인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 개인 통장에 들어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찍힌 통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자기야, 이거 봐. 내가 자기 행복하게 해주는 데는 금전적인 문제 이런 거는 있을 수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게 다 얼마야? 이게 다 당신 돈이야? 회사 돈이 아니고? 이건 다 내 돈이야. 비자금으로 다 마련해 두었지.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비밀돈. 2017년 4월 신 씨는 부모님과 함께 중국 부유층만 누릴 수 있다는 하이난다오 섬 별장이 있는 곳으로 놀러 갔습니다. 그리고 멋진 풍경이 있는 사진과 함께 수억짜리 별장 부동산 계약서를 사진 찍어 향모에게 보냈습니다. 자기야, 나 부모님하고 하이난다오에 휴가 왔는데 해변가에 너무 멋진 별장이 하나 있는 거야. 나도 모르게 계약했지 뭐야. 향모는 그녀가 보내준 계좌로 별장 구입 비용을 입금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교통이 불편할 테니 타고 다니라며 최고급 외제차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향모는 신신과 함께 시골집에 계시는 부모님에게 인사드리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고향집에 방문한 뒤 그녀의 행동에 감동한 향모는 그녀에게 모든 인생을 걸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신신은 연루에서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을 모시고 공원을 산책하는가 하면 약 타러 가는 것이며 요리하는 것이며 마치 천사를 보는 듯 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식에 사용할 폐물을 준비하러 홍콩으로 쇼핑을 떠났습니다. 향모는 그녀에게 수억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와 수천만 원어치 옷을 사주었습니다. 2017년 6월 홍콩 여행을 마친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 동사무소를 방문했던 신씨는 인적사항을 열심히 적고 있던 항모와는 달리 주의만 배려할 뿐 서류 작성을 하지 않고 미적미적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나는 다 적었으니까 자기만 여기에다 내용 적으면 돼. 그리고 여기에 서명하고. 볼펜을 들고 한참을 망설이던 신신은 테이블 위에 볼펜을 집어던져버렸습니다. 자기야, 왜 그래? 신신은 향모를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나 사실 돌싱이야. 대학 다닐 때 나 좋다는 남자가 있었는데 사랑에 미쳐 그 사람과 지내다 이혼했어. 신신은 전 남편과 결국 혼인신고를 하고 혼자 살게 되었는데 졸업하고
직장 없는 무능한 남편을 볼 수 없어 이혼하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향모는 당황하며 그녀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가 본인의 운명이란 생각이 자꾸 들기 시작했습니다. 향모의 머릿속에는 온통 신신뿐이었습니다. 자기야, 그동안 생각해봤는데 그래도 당신은 내 운명인가 봐.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다. 하지만 혼인신고 전 그녀의 이혼 사유를 알고 싶었던 향모는 그녀가 요구한 2억을 주며 이혼 사유 서류를 발급받아 달라고 했습니다. 이혼 서류에는 2011년 1월 류 씨라는 남성과 결혼을 한 후 3개월 후인 4월에 이혼한 것이었습니다. 그 남자 역시 그녀에게 1억 원을 위자료로 배상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류라는 이혼한 남성은 신신의 첫 번째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이혼한 남편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용서하고 운명을 택한 향모는 2017년 6월 6일 향모는 그녀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결혼 후 신신은 향모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했고 심지어는 또 다른 집을 사달라며 협박했습니다. 만약 다른 집을 사주지 않으면 이혼하겠다고 협박한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친구들과 나는 대화에서 엿볼 수 있듯 그녀는 항상 나이 많은 남편을 조롱하는 듯한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결국 향모는 신신이 본인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우리 이럴 바에야 그냥 이혼하자. 그러나 그녀는 이혼을 요구하는 향모에게 그럼 이혼하는 조건으로 2개월 내 현금 20억만 내놔. 그럼 깨끗하게 이혼해줄게. 나한테 그렇게 큰 돈을 지금 당장 가져오라고 하면 어디에서 구하란 말이야? 너 비자금 많잖아. 만약 2개월 내에 가져오지 않으면 그 비자금 숨겨놓은 장부 경찰에 신고해버릴 거야. 이럴 줄 알고 증거는 이미 다 준비해뒀어. 향모는 회사 대표의 비자금 비리가 언론에 보도되면 투자자들에게 시달릴 것이 두려워 급한 마음에 회사 자금 일부를 그녀 통장에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전액을 입금하지 않은 향모에게 진신은 너 이따위로 할 거면 곧바로 언론에 보도해버릴 테니까 그렇게 알아. 시간은 딱 이번 달 말이야. 2017년 9월 7일 늦은 저녁 향모는 사무실 테이블에 앉아 장문의 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5시 건물 옥상 끝에서 한참을 생각에 잠겼던 향모는 생을 마감했습니다. 2018년 4월 20일 향모의 가족은 그녀와 재산 분쟁과 증여 계약 분쟁 소장을 제출했고 2023년 3월 31일 베이징 법원은 1심에서 신신이 향모에게서 받은 모든 현금과 자동차 그리고 하이난섬 별장과 북경 아파트를 향모 가족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 ~린동은 두 자녀가 있었지만 부인 장리를 설득해 아이를 더 갖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장리는 두 딸을 키우기도 힘든 마당에 무슨 아이를 또 낳느냐며 남편에게 절대 안 된다며 호통을 쳤습니다. 린동은 잦은 출장으로 중국에 이곳저곳을 다니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인 장리가 임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키야, 나 임신했어. 뭐? 그래? 병원에서는 뭐래? 어, 괜찮대. 조리 잘하면 될 것 같대. 성격이 급했던 린동은 숨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아들이냐고 딸이냐고. 딸은 둘이나 있으니까 당연히 아들이겠지? 당신은 나보다 아들이 더 중요해? 장리는 남편이 본인의 건강보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말에 조금 서운했습니다. 얼마 후 장리는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출장일이 잦았던 린동은 회사에서 배려해준 덕분에 당분간 사무실에서 업무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리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출산 후 즐거운 생활이 지속되었던 두 사람은 일상으로 돌아가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린동은 다시 출장이 잦아졌고 한번 출장으로 일주일 이상 집을 떠나 있는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린동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오는 고통스러워하는 부인의 모습을 지켜보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여보, 어디 아파? 장리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걱정된 린동은 그러지 말고 병원 한번 가보자. 그러다 작은 병이 큰 병이 될 수 있단 말이야. 아니야. 별거 아닐 거야. 며칠이 지나도 부인의 통증은 호전되지 않았고 결국 장리는 린동과 함께 가까운 산부인과를 방문했습니다. 간단하게 검사 몇 가지 해보시고 결과를 한번 보시게요. 초음파 사진하고 엑스레이, 피검사, 그리고 피부 알레르기 테스트 한번 하시겠습니다. 장리는 엑스레이실 간호사의 호출로 장나? 네. 린동은 부인 장리를 다독이며 여보, 겁먹지 말고 침착하게 잘하고 나와. 엑스레이실로 들어간 장리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여기 촬영할 분이 탈의하시고 똑바로 누우세요. 잠시 후 린동은 탈의한 후 촬영실 바닥에 누웠습니다. 아니 깜짝이야. 아줌만 옷을 홀딱 벗고 누워있으면 어떡해요. 어머나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 놀래라. 촬영 부위만 빠지면 조금 무릎까지만 내리시고 누우라고요. 아, 눈물이 버렸네. 장리는 초음파 검사와 다른 검사도 모두 마치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헬쑥해진 장리는 린동과 함께 결과를 듣기 위해 원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참 이거 말씀드리기가 이거 민망해서. 임진에 걸리셨습니다. 한마디로 성병에 걸리셨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리는 집에 돌아오는 동안 고개를 한 번도 들지 못했습니다. 힘없이 닫힌 집 현관문은 그저
고요한 정막을 깨는 소음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나는 정말 세상 사람 아무도 믿고 싶지 않지만 너 하나만은 믿고 싶었어. 여보, 아니야. 검사가 잘못된 거야. 나는 결백해. 린동은 파렴치한 부인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구역질이 났습니다.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부인을 상대하기 싫었습니다. 야, 아무리 그래도 네가 염치가 있으면 먼저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참, 기가 찬다 진짜. 그럼 그동안 내가 출장 갔을 때마다 얼마나 불나방처럼 하고 다녔는지 내가 다 알 것 같아. 장리는 성병에 걸려있는 본인 모습이 너무 창피해 남편에게 대들지도 못했습니다. 린동은 작은 목소리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참, 내가 저런 쓰레기 같은 것하고 살았다니. 다음날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오던 린동이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그 사건으로 대화가 없어졌던 집안이었지만 장리는 아픈 남편이 걱정되었습니다. 여보, 어디 아파? 소변 볼 때마다 거기가 물타는 것처럼 아파. 거시기가 푹 타버리는 것 같아. 장리는 린동을 부축하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린동은 모든 검사를 마치고 의사실에서 아이고, 이거 그동안 통증이 심하셨겠어요. 그걸 그동안 어떻게 참으셨대요? 부인 장리는 시원하게 말해주지 않는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남편이 왜 이렇게 통증이 심한가요? 남편이 암에 걸려서 죽는 건 아니겠죠? 아닙니다. 차라리 그렇게 죽어버리면 부인 속이라도 편하시겠지. 네? 남편분이 이 정도면 부인분도 통증이 상당히 심하셨을 텐데요. 네, 맞아요. 저도 얼마 전 병원 다녀왔어요. 남편분의 심각한 증상으로 보아 남편이 성병에 걸려서 부인분에게 옮겼습니다. 장리는 본인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편은 본인을 쓰레기라며 더러운 여자 취급을 했었는데 진실을 알고 보니 더러운 건 남편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린동은 장리에게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여보, 내가 미쳤나봐. 내가 미안해. 다시는 안 그렇게. 용서해줘. 장리는 린동의 용서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말 안 해도 출장 갈 때마다 그곳에서 얼마나 난잡하게 놀았을지 짐작되었습니다. 복수심에 불타오르던 장리는 바람 피울 대상을 물색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초등학교 동창생 중 본인을 좋아했던 아직 결혼하지 않은 남동창생 후빈의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는 깊어졌습니다. 장리는 남편이 출장을 가고 나면 후빈을 만나 매일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즐기는 만남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리는 어지러움증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장리는 남편에게 입원해 있는 사실을 알리며 남편에게 연락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출장으로 일이 바빴던 남편은 전화조차 없었고 병원에 방문하지도 않았습니다. 며칠 후 남자친구 후빈이 이번에 있는 장리의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알고 왔어? 샤오리에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후빈은 장리가 태어날 때까지 잦은 병간호를 모두 하며 그녀를 감동시켰습니다. 장리의 속옷 빨래며 청소, 약 먹는 시간 등 모든 것을 다 해주었습니다.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린동은 부인이 입원해 있는 동안 내연남과 하루 종일 지냈다는 소리를 듣고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부인에게서 모든 진실을 듣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린동과 장리는 이혼을 결심하고 집과 자녀 양육 문제를 상의했습니다. 몇 차례 재판이 지속되면서 결국 자녀는 어머니가 키우기로 합의하고 재산 분할은 소액만 지급하기로 하면서 합의 이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혼 후 생활 형편이 어려운 장리였지만 남편이 아들을 보고 싶다고 하면 기꺼이 보내주었습니다. 린동은 유치원에서 수업이 끝나고 집에서 숙제하고 있는 아들을 유심히 보더니 아들아, 그런데 왜 이름이 린바오진이 아니라 후바오진으로 바뀌었어? 린동은 부인의 내연남, 현재의 남편이 이혼하자마자 아들의 성을 후지로 바꿨다는데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린동은 그날 저녁 두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한참 소란을 피우고 창피를 당한 린동은 부인집에서 쫓겨나다시피 하고 나왔습니다. 다음날 2016년 5월 30일 린동은 본인 아들 성이 바뀐 것에 대해 복수를 계획합니다. 5월 31일 저녁 린동은 상의할 것이 있다며 부인집에 들어갔는데 방심하고 있던 두 부부를 준비해둔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이웃 주민은 장리의 집이 소란스럽자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비참하게 살해당한 두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부인은 가슴과 목에 자상이 남아있어 그 자리에서 즉사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침대 위에 한 남성이 발견되었는데 이불에 돌돌 말려있던 남성을 풀어보니 남성이 절단된 상태였고 목과 가슴에 자상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날 밤 린동은 친구 집으로 도망갔고 경찰은 얼마 후 린동을 검거했습니다. 상하이 법원은 비록 부인이 남편 린동에 의해 성병에 감염되기는 했으나 내연남을 만나 재혼하면서 충동적인 범행으로 보인다며 린동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 (2023년 4월 1일 오전 10시 50분 상하이 신롱로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37세 남성인 조하정이 아내와 말다툼을 한 후 부인을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남편 조하정은 중국 상하이 부단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은 수재 중의 수재였습니다. 2012년 화산병원에 의사로 들어간 뒤 현재도 상해에서 상당히 유명한 화산병원 외과 주치의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화산병원은 중국 3대 병원으로 꼽힐 정도로 실력이 좋은 의사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부인 수양래도 화산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 주위에서 지켜보던 지인들은 두 사람이 금술이 너무 좋고
돈도 많이 벌어 부러울 뿐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말할 것도 없이 유명한 병원 의사라서 많이 벌 것이었고 부인도 유명 병원 간호사이니 두 사람이 한 달에 얼마나 많은 돈을 벌겠냐며 부러워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의사 남편이 간호사 부인을 죽였으니 그 이유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사건은 6살 딸 아이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아정은 장수성 북부 강수 출신이었는데 학창시절 워낙 공부를 잘해 중국에서도 들어가기 가장 어려운 대학 중 하나라는 부단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의과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조아정이 박사 학위를 마치고 두 사람은 결혼했는데 남편 조아정은 병원 일을 하던 중 날씬하고 예쁜 간호사를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병원 내에서는 화려한 그녀의 외모에 관심을 가졌던 남성들이 많았는데 조아정은 사랑하는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아 그 간호사에게 사랑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을 고백한 뒤 얼마 후 두 사람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조아정이 사랑을 고백했던 경쟁이 치열했던 간호사가 현재 부인 수양래였습니다. 결혼 당시 남편은 의사였지만 형편이 좋지 않아 부인과 같이 돈을 모아 비싸기로 소문난 상해시내 한복판에 집을 얻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나중에 그 집에서 장모님과 부인 그리고 딸 이렇게 네 가족이 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그렇게 결혼으로 이어졌고 곧바로 아이를 원했던 조아정은 결혼 후 얼마 뒤 부인 수양래가 딸을 출산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딸을 출산한 지 얼마 안 돼 조아정은 또다시 아이를 갖자며 부인을 설득했습니다. 부인은 간호사로 일하며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겪어봤기 때문에 곧바로 아이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로 복직도 해야 하고 아이도 키워야 하는데 만약 아이가 하나 더 생겨 둘이 된다면 현재 나이 32세인 본인 인생은 아이 키우다 스트레스를 받으며 늙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도 직업이 소중하겠지만 본인도 남 못지않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얻은 소중한 직업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또다시 임신을 하게 된다면 직장도 잃게 될 것이고 그동안 쌓아놓은 경력도 모두 사라질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런 이유로 남편이 요구하는 아이를 갖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남편 조아정은 부인의 이런 사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둘째 소식만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애타게 둘째 소식만 기다리던 조아정에게 부인이 둘째를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아정이 그렇게 애원하며 기다리던 아들이었습니다. 조아정이 그토록 애타게 둘째를 원했던 것은 사실 무작정 자녀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아들을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부인이 아들을 낳을 때까지 출산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조아정에게 지울 수 없는 큰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부인이 남편 몰래 둘째를 지우고 온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부인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본인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처리한 부인에게 따졌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더 이상 아이 키울 자신도 없고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부인 말을 듣고 생각에 잠긴 조아정은 얼마 전 부인의 핸드폰에서 봤던 다른 남자와 다정하게 나누었던 대화가 생각났습니다. 그들이 나눈 대화는 마치 연인이 나누는 대화처럼 아주 다정했는데 누가 봐도 오해하지 않을 수 없는 노골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틈날 때마다
수시로 주고받았던 내용이며 둘만의 비밀 내용이 가득했던 그들의 문자는 조아정의 심정을 두근거리게 했습니다. 조아정은 화를 참지 못하고 부인에게 다가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혹시 병원에서 지우고 온 아이가 처녀 때 알고 지낸 남자아이는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만약 그대로 아들을 출산했다가 당신의 과거가 드러날까봐 그런 것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문자를 주고받는 그 남자와 불륜 관계가 발각될까봐 무서워서 그런 것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왜 그렇게 황급히 아이 문제를 혼자 처리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부인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며 남편과 말다툼이 시작되었고 한참 언성이 높아진 남편은 수영래와 소리 지르며 싸우더니 잠깐 생각에 잠겼습니다. 소리는 지르고 있었지만 머릿속으로는 6살 딸이 생겼을 때를 생각해봤습니다. 부인이 결혼 후 바로 애를 가졌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 당시 결혼식을 올린 지 얼마 안 된 신혼 초기에 애를 가졌던 것도 이상했고 본인과 결혼하기 전 수많은 남자들과 어울려 다녔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럼 혹시 6살 된 저 딸도 다른 남자아이는 아니냐며 의심한 것이었습니다. 2023년 4월 1일 오전 조아정은 장모와 6살 딸이 있는 거실에서 부인을 화장실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부인 목을 졸라 죽여버렸습니다. 얼마 후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부인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남편 조아정은 곧바로 구속되었고 2023년 4월 3일 경찰은 조아정을 구속수사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살인마로 변한 의사 남편은 30년 동안 악착같이 공부해서 얻은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남편 조아정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일으킨 충동적인 범행으로 보인다며 안타까워했지만 사형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인 장례는 4월 4일 치러졌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